많이 활동을 하면서 이름을 조금 알리기는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브레이킹이 올림픽으로 채택된 만큼 뭐 아시안 게임이나 파리 올림픽에서 올림픽 선수로서도 약간 향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. 또 올림픽 선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외 배틀이나 뭐 해외 공연 같은 것들도 많이 나가면서 브레이킹 댄서로서 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. 네, 일단 브레이크 앰비션 크루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입지가 쌓여가는 추세이고요. 저도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 앰비션으로 시작하고 1년도 안 돼서 이제 뭐 레드불 BC1 코리아 사이클에서 준우승하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저희 팀원들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엄청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도 이제 해외 배틀 같은 것도 많이 나가게 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약간 명성을 높일 수 있는 팀이 되고 또 저희 팀만의 색깔을 브레이크 앰비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아 이 팀은 이런 거구나 이 팀은 이렇게 춤을 잘 추는구나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 팀의 구성도 키워나가고 팀의 입지도 이제 어느 정도 더 높이려고 합니다.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어려운 거고 뭔가 본인을 믿고 약간 뭔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아무리 어려운 동작이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게 되시면은 금방 성취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생각보다 브레이킹은 너무 재밌고 즐겁고 또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까지도 약간 되게 마음 맞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서 굉장히 즐거운 굉장히 즐거운 브레이킹 생활을 좀 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